고도리 썰툰. 이해 안 해도 무서운 이야기. 거제도에서 원룸을 잡고 친구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. 저는 1층 원룸에 살고 있고 4층에는 회사 숙소를 잡아놔서 매일 함께 술 마시는 형님이 살고 계십니다. 거두절미하고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친구랑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. 근데 새벽에 초인종을 자꾸 눌러서 제가 잠결에 일어났는데 인터폰을 보니 아무도 없고 자꾸 초인종은 울리고 위층 형님이 술 마시고 장난치는 건가 해서 문을 살짝 열었는데 여자 울음소리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. 순간 몸이 굳어서 빨 뭐지?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살짝 열려있는 문틈 밑에서 얼굴에 피범벅을한 여자 얼굴이 울면서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올라오는 겁니다. 진짜 너무 놀라고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친구도 자다가 놀래서 뭔 일이냐고 뛰어와서 그거 보고 옆에서 소리를 또 지르고 피투성이 여자는 갑자기 막 들어오고 심장마비로 진짜 쓰러질 뻔했습니다. 한참 소리 지르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 옆집에서 남자랑 돈 거였나? 근데 술 마시다가 술 취해서 싸우고 초인종 누른 거였나? 경찰 불러달래서 경찰 부르고 우리 집 와서 울다가 갑자기 갔는데 생각해보니 그 여자가 호수 알려줄 때 우리 집이 204호, 옆집이 203호인가? 그러고 205호는 없는데 205호라고 알려준 점, 그 후로 보이지 않은 점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. 귀신 아닌 사람이었겠지만 잠결에 저와 친구는 귀신을 보았고 영화에서 귀신 나오면 도망 안 가고 죽는 사람들 보고 귀신 도망가야지 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.